김포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차량 진동 관련 안전성 검증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점검과 행정 절차 소요 기간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오늘 9월 28일 토요일에 개통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방금 전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모시고 저를 비롯한 홍초로 김두관 국회의원님,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님과 함께한 자리에서 그간의 진행 과정과 계획을 설명하고 개통 일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지난 7월 5일 개통 지원 발표 이후 그동안 진행되었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진동 문제는 차륜 편마모가 원인 것으로 판단하고 개선 방향으로 차량 방향 전환과 차륜 측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김포시를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TF에서는 추정 원인으로 예상되는 선형 특성, 차륜과 레일의 관계, 운행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밝히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 한국철도학회에서 장기 과제로 정밀 분석을 거친 후 최적의 유지관리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적기 개통을 위해 방향 전환과 차륜 측정을 통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운영사의 유지관리 방안 개선 방안을 전동차 관리 규정에 조정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열차 운행 안전성 확보와 차륜 편마모 방지를 위해 일부 곡선 구간 등에 대하여 속도를 조정하는 열차 운행 계획을 반영하여 개통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절차는 8월 말까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포함된 영업시운전 결과서 제출과 9월 초에 종합시험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국토교통부 등의 관계기관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참고로 9월 28일 개통 일자 지정은 국토교통부 등과의 행정 절차 소요기간 협의 결과와 수도권 통합요금 시스템 적용에 따른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휴일인 주말에 개통 일정을 특정하게 되어 9월 28일 토요일로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에서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김포도시철도의 안전한 적기 개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해주신 선출직공직자신 홍철 국회의원님, 김두관 국회의원님, 신명순 김포시의 의장님을 비롯한 시도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김포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개통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만 이유를 불문하고 김포도시철도의 개통 날짜를 못 지키게 되어 철도 개통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통 불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해하고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통일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예정된 일정대로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